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모스 김용 기자입니다. 오늘 샌드박스와의 장기전 끝에 승리한 그리핀 타잔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들한테 오늘 승리한 소감부터.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승리를 하긴 했는데 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게 느껴져서 좀더 보완하면서 자신감을 되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두 경기를 패했잖아요. 조금 이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일단 팀원 간의 호흡을 지금 맞춰 나가는 단계 중에서 계속 완벽을 추구하면서 계속 실수가 나오는 과정이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일단 첫주 차에는 제가 너무 부진했던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2패 나오고 하고 나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보면 이제 타자 선수의 좀 너무 기복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힘, 좀 예전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좀 예전처럼 그런 강력한 모습이 안 나왔을 때좀 부담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진짜 너무 못했던 것 같아서 거의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갈 뻔했지만, 근데 어차피 장기전이고 그리고 앞에 남아있는 경기들까지 영향을 끼칠 순 없으니까 최대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갱만 코치하고 뭐 한상용 감독님이나 경기 전에 계속 얘기하는 걸 모습을 봤는데 좀 코칭 스태프에서 본인한테 어떤 거를 좀 요구하고 좀 그런 걸 얘기를 하나요? 뭐 그냥 팀적인 거 위주로 그냥 하고 싶은 말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팀원들이 들어왔잖아요. 유카 선수 들어왔고 이제 서포터도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것 같아요? 팀 분위기는? 일단 아직 맞춰 나가는 단계고 이제 발전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되게 자신감 회복하면서 연습하면서 대회도 이제 자신감 회복하고 하면서 하면은 좋고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하는 패치가 이제 정글러한테 좀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패치가 바뀌잖아요. 좀 다음 주 바뀐 패치에 대해서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정글 경험치가 조금 버프가 되긴 했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의 상향은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본인의 지금 플레이하는데 폼은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오락가락하는 게 자주 느껴져서 일단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만에 그리핀에서 지금 팀 지금 감독님이 오셨잖아요. 워낙 감독님은 좀뭐강 인상이 강하다 그런 인식이 강했는데 좀 겪어보니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막 되게 처음에는 되게 좀 무섭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팀 분위기 메이커는 유카 선수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라 생각하세요? 그냥 오히려 저는 밖에서 우연히가 그리핀 들어오기 전에는 우연히가 좀 엄청 활발하고 관종기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막 밖에서 보이는 거와는 다르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번 2020그 스프링 시즌 목표는 또팀 목표는 뭐 당연히 우승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목표 좀 현실적으로 무슨 목표를 잡고 있어요? 일단 최대한 재미있는 경기를 하고 싶고 재미있는 경기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적으로 들어간다면 좀 어떤 우승 뭐 플레이오프 뭐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성적을 말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성적보다는 그냥 팀 호흡이랑 좀 재미있게? 그게 목표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늦게까지 오는 그리핀 팬들한테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오늘 경기력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승리를 기반으로 슬로우 스타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자신감 회복하면서 앞으로 남은 경기도 재미있게 보여주길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